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촬영하러 이동합니다. 와. 어제 새벽 2시에 촬영이 끝났고요. 바로 다른 촬영 장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다행히 이번 촬영은 서울에서 촬영합니다. 나이스 하죠? 좋아요. 아, 어저께 진짜 빡셌어요. 뭐, 그거는 뭐, 그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간, 방역수칙 잘 지키고, 조심히, 안전히 촬영하러 이동하겠습니다. 그 주소를 알아보니까 촬영 장소가 삼전역입니다. 와우. 아무튼가 조심히 안전히 이동할게요. 아, 많이 피곤하게 하네요. 타격이 너무 커요. 타격이 너무 커. 아, 이번 촬영도 잘해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실수가 없게 촬영 잘하겠습니다. 잘 도착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삼전역이 이렇게 멀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아이고. 그래도 촬영 장소에 도착하지 않아서 뭐 그래도 뭐 늦지 않게 도착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아. 열심히 안전히 이동할게요. 아, 그 촬영 장소에서 뭐라 그럴까? 밥 먹고 오지 말래요. 왜냐하면 밥 먹는 장면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못 먹고 있어요. 못 먹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높아요. 그래도 맛있는 거 줬으면 좋겠네요. 자, 늦지 않게 이동할게요. 여기가 촬영 장소인데 아무도 없어요. 뭐요? 오호. 뭐요? 아마 대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허허. 네. 촬영 장소에 잘 도착했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복도식이구나. 오케이. 아무튼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이시죠? 풍경. 날쌉니다. 우선 사람이 없으니까 대기 좀 하고 있겠습니다. 촬영 지금 끝났습니다. 뭐별 힘든 건 없었는데, 아, 요구사항들이 좀 많아가지고
좀 그런 게 좀 애로사항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 있던 대사들이 제 헤어 스타일 때문에 싹 다 바뀌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대사도 덩달아 많이 바뀌어져가지고 즉석에서 고치기가 많이 힘들었네요. 아무튼간 조심히 안전히 집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다들 연습 많이 하십시오. 그럼 나자.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말 못한 게 하나 있는데, 와, 밥 먹는 것도 되게 빡했어요. 아, 뭐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아무튼 난 빡셌습니다. 아유, 그래도 뭐 촬영사 나도 했고, 뭐 그렇게 뭐 그런 것도 없으니까 뭐 나름 꿀차리였던 것 같아요. 오케이, 저는 이제 집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